규칙적이라는 표현 나오면 안 돼요. 왜? 이유는 어디 나세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일 적게 출제됐던 세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해마다 보통 몇 개씩요, 여섯, 일곱 개씩 출제가 되고요. 이 투자론이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금융론하고 또 매칭이 돼요. 네, 투자금융이에요, 투자금융. 네, 그래서 금융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뭡니까? 투자론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목차 쓰는 거는 여러분 항상 교재에다 쓰시고